아유 죽어요 죽어 자야지. 잠깐 한숨도 안 잤어요. 어 왔어요. 잠깐 저거 정화하셨어? 어. 저 애들이 침대 잠깐 누워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막 저기 무슨 날벼락이고 이게?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일등 하셨어. 아 참. 제가 제 입으로 참 하기 좀 민망하지 마.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솔솔수범 카리스마. 여기 와서 이것을 다 기다리면서.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이게 뭔 짓이야? 심상치 않은데 오늘 아침부터 찍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지? 새벽에 가는 건 좋지 않은 건데. 되게 안 좋은데.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이게 무슨 1박 2일이야. 이제 때리면 2박 3일 해야 돼. 너무 꽉꽉 채워서 2박 3일, 1박 2일이에요. 그죠? 1박 2일을 촬영만 40시간 하니? 맞아. 왜 이렇게 아침 새벽에 하신 거예요? 좋은 데 가려고요. 판타스 오브 더 월드! 베르쿠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 자고 왔어요, 나는. 응? 안 자고 나왔어요. 방송에서 자려고. 봉이 두고 가죠? 안 왔는데? 뭐 꼭 다 출연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추워. 야, 문 닫아. 추워.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계속 찍을 거면서 또 찍어 뭘. 그 좋은 거야. 자 가자. 하하. 또 웃겨야지. 우리 엄마가 웃기 시작했어. 1박 2일이 재밌대. 지난주부터 웃더라고 우리 엄마가. 웃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니 재밌다. 재밌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 진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자 출발합시다. 하나 둘 셋. 바다를 보면서 숨을 쉬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야로를 치자. 하나 둘 셋. 힘들수록 따라보자. 달려와서 힘내보자. 힘과 이성기와 이성기와 에너지를 그렇게 보내. 100% 생재생 로드 화들짝 화들짝 브라이어티.
1번! 예! 이걸 주고 싶어 브런치 1박 2일! 오늘 방송 날로 봤을 때는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이승희 씨, 나무가 어떻게 되나 이게? 살아오시면서 나무를 한 번이라도 심은 적 있습니까? 한 번 심어봤어요. 솔직히. 언제요? 솔직하게.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때는 그 의무였거든요. 예. 심목일 때. 사실 그 이후로는 야 재미없는 얘기 길게 하지 마. 아니 이렇게 아니 어린이 때 그 다 나무 심잖아 심목일 때. 안 심은 사람도 있어. 그걸 보내고 있어. 광어수 일수 이것이 있어. 그걸 다 얘기해. 잠깐만 잠깐만요. 그쪽은 다른 방송이에요? 왜 참지를 안 하세요? 여기 뒤집을러. 여기 뒤집을러. 왜 새벽 4시 반에 모이신 거예요? 이거 진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MC 몽이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전 새벽 3시에 자요 원래. 못 자고 왔어요. 한숨 못 잤어? 한숨 못 잤어요. 아 어쩐지 생생하게 들어왔지. 형은 새벽 2시까지 녹화를 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감독님 이 새벽에 야심한 밤에 저희들을 모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 간다는 뜻입니까? 오늘 어디로 가는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네. 간만에 오셨어 또 감독님. 컴백 스페셜. 컴백 스페셜. 예. 오늘 이명한 컴백 특집입니다. 팀장. 그 모자 어디 있어? 팀장. 모자. 어 모자도 팀장의 팀. 야, 이 팀은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저 오늘 한번 토할 때까지 찍어보자. 토할 때까지 찍어보자. 일단 우리 그 이명한 PD가 나왔을 때는 일단 오늘의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네. 오늘 그냥 안 죽으면 다행이다. 네.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토하면 끝인가요, 녹화? 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감독님? 오늘 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세요? 네, 일찍 모인 이유는 오늘 저희가 과연 목적지가 꼭 이 시간에 출발을 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일찍 대한민국에서요? 네, 멀지 않은 곳. 어디 가는데? 멀지 않은... 일단 너 차로 이동하시면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니까요. 아니 근데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왜요? 뭐 특별한 게 우리가 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만 몰라. 그러니까 다 아는 그 목적지는 우리가 온다는 걸 다 알아. 우리야 이거 이거 자질 사이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앉아. 아, 바닥 차가워. 이게! 차박지로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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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분들은 또 어디야? 왜 안 해? 각성하라! 팀분들은 또 어디야? 왜 안 해? 알려줘라! 알려줘라! 바닥이 차요. 형, 바닥이 차요. 이게 형 맹걸대로 달로 팀장이야. 잘해요. 빨리. 자, 탈까요? 자, 탈까요? 잘해야지. 사회성 개그, 사회성 개그. 상관아, 저 뒤에 빠져 있어봐라. 상관아. 상관아. 그리고 상관아. 야. 강근이가 이제 프로그램 이제 3년째 되니까 이제 자리를 잡아요. 위치를 잡아, 위치를. 아니, 야. 아니 얘도 개편될 때를 안 거야. 개편이거든. 개편. 자,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무조건 사람에 타야지요. 그렇죠. 그 옷이 지옥이라면 가야지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남자 장성 연습에서 뭐가 들었습니까? 먹을 것만 주고 잠만 잔다면 지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집을 짓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해병대와 맞짱을 뜬 사람들입니다. 아, 마음 좋다, 마음 좋다. 국민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 있으면 대한민국 언제라도 떠나 준비가 돼 있는 1박 2일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언제든지 떠나 봅니다. 1박 2일! 잘 쉬고 잦은 방화로 돌려라. 한번 꺼주세요. 네. 불 꺼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길 것 같다. 12시간 지나도 6시야. 12시간. 형 암울한데요? 그런 말 들으니까? 해 잡고 선제 잡고. 난 뼈다귀. 속으로
몽아. 예. 배 아니가? 배 맞습니다. 어? 배 맞아요. 아, 그거 봐. 차째로 씻었어. 이거 분명히 또 섬 데려가는 거야. 형님, 쟤 운전대 잡을까요, 그냥? 갈 때 딱 오시더라고. 와, 이거 갔다 때문에 섬이 너무 좋아. 아일랜드. 철자로. 아이. 어. 아이. 에. 에이. 엔드. 아, 이거 저런 거 알아요. 철자 맞추면 차 돌릴게. 아, 차 돌려. 아일랜드 철자 맞추면 차 돌린대 형님. 나 진짜 야,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다 알거든. 아, 나 기분 나빠서 섬 갈래 그냥. 진짜 진짜. 와, 웃긴다 정말. 아, 대박. 개섬에서 나오는 애 있지. 개섬 봤어? 이제는 그냥 형님 차를 통째로 그냥 배에 태우는 거야 이제. 와. 위치도 안 알려. 이거 이러다 망망대 간다. 망망대. 망망대가 뭐? 이게 미랑 아니냐 이거? 망망대가 어디? 망망대가 배 그냥 그 바다 가운데를 망망대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망망대 해야지. 망망대지. 그냥 망망대라고도 하잖아. 멍충아. 나한테 멍충이 소리도 돼, 너는. 드릴 사람이 없어서. 우와. 망망대 찍어봐, 검색으로? 네, 찍어보세요. 망망대 나오라. 야,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 진짜 저는 이게 형 설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형이 정말 웃기게 설정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망망대라고 해. 떴다. 망망대 해. 망망대 해야 또 잘났어. 형, 이거 제가 잘난 게 아니고 형이 방금 못 나셨던 거예요. 누나 여기를 뭐 안 팔려고? 와,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프다. 너무 고파요 진짜. 배 위에 매점이 있는데 네. 여러분 중에 한 분만 네. 한 분만 매점에서 아이템 하나를 질 수 있는 아 여섯 명이 아 지금 자고 있잖아. 세 명 자고 있잖아. 뭐래? 와, 점점 높여진다. 아 쉬어. 세 명 중에 세 명 아니었어요? 아 여섯 명 중에 세 명 아니었어요? 여섯 명이 어떻게 라면 하나 갖고 먹어요? 차를 배에 통째로 실었다니까 지금 이상해 지금. 어? 아, 그냥 어이가 없어. 어, 지원이 형 지금 알았어. 봐봐. 역시 지원이 형 처음 말한 거지? 뭐라고요? 가위바위보를 하라고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좀 다녀올게요. 이거는 아, 다녀올게요. 일본 분하고 저는 늦긴 했잖아요. 늦긴 했어. 아, 형 왜 그래요? 말씀이 늦긴 한다니까. 저 너무 이상한데요. 백두산 2탄이다. 와. 와, 다리 진짜 길다. 찍어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이작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양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하나, 둘에? 라면이요? 너 망망대로 진짜 웃기려는 거지? 아니, 좋죠. 그럼. 너는 망망대가 뭐야? 나는 진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진짜 망망대가 뭔데? 솔직히 다 별로야. 다 자기 잘난 잘난 척하고 승기 특히. 야, 나 해양 쪽으로 가장 유명한데 망망대 몰라? 대학교예요? 어? 대학교예요? 망망대가 대학교 이름이잖아.
처음 들어봤어. 아, 근데 정말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라면 하나밖에 진짜 안 된대요. 진짜 안 된대? 네. 아, 이거 진짜 여섯 명이서 한 조각씩 먹으면 다 아프질 것 같아. 그래, 한 조각씩 먹자. 나 일어났다. 아, 김씨 형 언제 일어났어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침에, 아침 8시에 먹는 라면인데 너무 맛있다. 한 입만 줘. 나는 안 먹는다. 라면 끊었다. 어, 감사해요, 형. 밭에 없었는데. 안 먹는 사람 주고 싶은 욕구 안 들려? 안 먹는 사람 절대 안 들려. 나는 안 먹는다 그러면 막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아, 그래요? 절대 안 먹는다. 어, 드시지 마세요, 형. 그게 편해요. 김 씨 형 한 잔 받으시고. 아저 한 잔 하세요. 원샷입니다, 형님. 쭉 들키세요.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아우스. 승기야! 한 잔 주라! 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힘들어서 우리 막막들도 너무 힘들어서 같이 무식하게 진짜 너무 슬퍼서 그래. 도덕이 형은 술 끊으셨죠? 승기야! 막막들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아, 형은 아시잖아요. 몰라! 아직도 안 알려줘.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야, 줘봐, 못 마시게. 이거 흘리다, 이거. 아, 그냥, 그냥 승부욕을 자극시키려고 한 거야. 아, 지금 너무 배고파서 승부욕이 안 난다니까요. 네 배부터 채우고. 지금 어떻게 든지 승부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막 뱉으면 안 돼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 다 형이 키운 자식들인데. 네. 네. 아, 이게 안 받아준다. 어떻게 안 먹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형은 막 먹는다? 자, 한번 마시고. 아, 이상해. 나랑 들어갈 때마다 계속 협상해. 저도 많이 튀었어요, 형. 먹을 거면 진짜 야, 먹지, 그냥. 수고 많아. 아, 어쩌세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오늘 위에 메뉴가 몇 개 없어요. 뭐 있어요? 과자랑 음료수. 달걀. 뭐 달걀? 응? 아, 달걀 먹고 싶다. 일단 아이템을 여러분 그럼 하나로 정리를 해주세요. 또. 달걀요. 달걀. 그 달걀 하나를 그 사드린 조건으로 우리 MC몽한테 퀴즈를 하나 내서 MC몽이 맞추면 여러분들 반씩. 그치. 안 죽겠다는 거지. 왜 나 못 믿어? 안 주고 방송 분량만 빼겠다는 거지, 그냥.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밑줄에 본 적이 있나? 밑줄에 본 적이 뭐, 한번 해보긴 해봐야지. 뭐. 왜요? 서비스 차원으로. 왜? 아주 쉬운 문제로.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게 뭐죠? 배요. 배요. 배. 영어. 보트. 야, 보트 아니야? 아. 보트는 아니지. 얘 나보다 더하다. 형님, 이따 점심 먹을게요. 볼트 말고 다른. 형 부담 갖지 마세요. 슈퍼. 야, 쉽게 생각해. 참 쉽죠, 이. 쉽게. 예? 쉽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보트로 했었어요. 와. 그럼 보트 철자라도 대보세요. 대보려. 이건 대보려. B. 어. 오. 이건 대보려. B. 어. 오케이. 오. 오. 어. AT. 오케이! 와. 낚였어, 낚였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정말 네가 보트를 할 줄은 몰랐던 거지. 사이다랑 계란 밑에 사이다랑 계란.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남자 이거 유니가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사전 한 판 얼마요? 한 판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는 사기예요. 오, 이게 하나군요. 사이다 다른. 사이다는 아니잖아요. 사이다 단다르세요. 가서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내려가서 맞으면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요, 돼요, 돼요, 돼요. 어? 사이다 돼요, 사이다 된다르세요. 그냥 다 따버리. 사이다 된다르세요. 사이다 온다르세요. 이거 한 거 아니었어요? 어떡하냐? 협상의 다리. 차이도 된다 그래. 그다음 막 억지로 우겼어. 야, 정말로 이거만. 야, 근데 하나밖에 안 사왔니? 정말 하나야? 아, 근데 자기가 진짜 작다. 어떻게 이렇게 작다. 형제야 이게. 너 어부질이다. 네. 수근이 너도 알아? 네. 보트. 보트가 뭐야? 보트 스펠링. 형,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게 뭐야? 포트. 우리가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한 명이 망가지면 꼭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 나 죽은 거 진짜로? 형, 사이다 이러세요? 아쉽죠, 형. 저 주식이 아쉽죠. 저 주식이 아쉽죠. 그냥 금방 나눠줘. 아, 누가 머리 아니야? 아, 지금 방 꼈어, 누구? 죽어요. 난 멋있잖아. 어디 먹고 바로 끼냐? 미치겠다. 와, 달걀 난 줄 알았다, 야. 야, 뭘. 아침에 일찍 모인 이유는 그 대이작도에 가다 보면 아주 굉장히 좀 신기한 풍광이 하나가 있는데 풀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풀등. 풀등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대묻은지도 가방 안에 이에요 백사장. 백사장이. 백사장이 보인다고요? 예. 그냥 백사장 모래사장이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사기꾼들도 그랬겠네. 오전에 데려가가지고 계약하고. 신비했습니다. 항상 오전에만 데려가고. 내가 어제밖에 없다고. 내가 오후에는 스케줄이 안 돼. 도착했습니다. 와, 공기가 너무 좋다. 아,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아니 그럼 여기서 그저 아까 그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등이요. 네, 불등. 아, 지금 우리가 불등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을 이동하고 있는 거. 아,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불등. 여기는 근데 여기는 되게 잘 돼 있어. 집이 되게 예쁘게 다 잘 져 있네요, 근데. 여기 관광 많이 오나 봐요. 많이 와. 여기가 주말에 낚시하러도 많이 오고 여름에는 엄청 붐벼. 지금 한 5시 방향 보면 저 보이네요. 어? 5시요? 어? 저기인가? 아, 저건가 봐. 저거네, 저거. 일자로. 저 일자로 돼 있는 거죠? 바다 가운데. 예, 예. 와, 멋지다. 아니, 기린다인 같은데. 멋지다. 와, 저거네, 저거네. 아침에서 팔아야겠네. 아침에서 팔아야겠네.
바다 밑에 가라앉아있던 그 땅 위에서 이사 때립니다. 대장교 불등에서 1박! 예! 여기가 엄지구 절벽 대장도 풀등인데 말이죠. 네. 그야말로 자연은 정말로 위대하다. 네.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로요. 정말 우리가 저 위에서 볼 때는 이 작아 보이던 풀등이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규모, 엄청난 규모의 이 그 해변과 모래 사막으로 바뀌는데 말이죠. 예. 이 길이가 무려 그 직선거리만 2.5km. 정말 여의도만한 거래요? 예, 진짜로요. 형 진짜 말이 안 들어갑니다. 예, 대단하네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직도 저희들은 밥을 먹지 않았다. 예, 과실은 장수 언제 주는 겁니까? 아직 좀 다 드리진 않습니다. 세 명만 제가 준비를 했고. 예. 눈치 게임을 하는데 들어 눈기 없다. 네. 아니 들어 눈기 없다. 무릎 타면은 아웃. 오케이. 무릎 타면 아웃. 무릎 바지락 가구수 점심 먹기 인데 6명 중에 마지막 남은 생존 한 명일 때 바지락 한 명을 먹을 수 있고요. 네. 다음 자기 게임을 통해서 5명 중에 1등이 가구수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자기 게임에서 4명 중에 한 명이 바지락 가구수 먹어서 3명은 맛있는 자연산 바지락 가구수 먹고 3명은 바지락 가구수 먹은 경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콜! 경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준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이렇게. 와, 설거로다 갑자기. 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가 먼저 여기 링에서 나가야 되는지. 나랑 추천돼. 이승호를 추천합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남는 사람은 강호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먼저 이 원에서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 새끼야, 주제한테 오히려. 우리는 동맹이다. 야, 동맹이 어디서? 동맹! 말은 돼. 결국! 빨리 나가. 나 어떻게 다 했는데 뭐하러 물만 했잖아요. 내가 호동이 맡을게 그럼. 둘이 참으면 나는 이미 나갔다고! 이거 맞으면
바지락 줄게. 그래, 오케이. 진짜 더 기다려. 야, 맞지? 내 형 줄게. 야, 내 형 줄게. 야, 내가 나 도왔다. 나 형 안 줄게. 나 완전 도왔어. 나 형 줄게. 야, 야, 이제 신을 쓸까? 하면 돼요. 바로 쓰. 나가면 돼. 와, 말도 안 돼. 야, 네가 나를 밀냐 거기서? 밀린 게 아니라 목녀 밀어가지고 같이 나가 거라니까. 알았다. 야, 바지락 먹는다. 내가 바지락 먹는다. 아, 죽을 것 같아. 야, 다섯 중 한 명이다. 지훈아. 다시라고요? 아, 누워 원래 탈락이다. 원래 너무 재미없는 거야 게임. 아니, 누우면 하나 이게 힘받이 재미없어. 네. 자 시작.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 나가시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귀 아프지. 아, 나처럼 말하지 마세요. 아, 우리 진짜. 아니야. 왜? 승기야, 승기가 재밌어. 승기. 나도 승기를 추천해. 그래, 승기. 야, 너, 너. 그래, 승기. 야, 너, 너. 아니, 너가, 너가. 아. 야,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동영이라. 몸이 체험만 하면 돼. 몸이 체험만 할 줄 알았어. 와, 큰일 났다. 자, 네 명 중에 한 명만 이 풀떡류에서 바지락 갈국수를 자연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다, 진짜. 와. 자, 나는 누구도 못 믿어. 나는 이승호를 추천합니다. 아니야, 나 호동이 형을 추천해. 호동이 형 추천합니다. 나를 칭찬받아 그러지. 나를 그럴 수 있어, 김희생? 아니, 형을 우리 보내야 돼. 그래야 말이 돼, 우리가. 우리 진짜 이런 사람이잖아. 알았어. 내가 보낼게, 내가. 승기야. 수근이 형을 추천합니다. 나도 수근이 형을 추천합니다. 야, 그래, 남은 어떻게 될 거야? 야, 하나, 둘, 셋! 둘, 셋! 야, 우리 셋이 합치면 이게 됩니다. 눈까, 우리도 눈 감아. 눈 감아, 우리도 눈 감아. 그래도 하자. 한대 이제 한대 됐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래야 돼. 왜냐면 1대1하면 가만히 이길 수가 없는 게. 반칙 아니야? 나한테 자꾸 나가기 없다 그랬어요. 어, 그 반칙이야, 그거. 형, 어? 나랑 하는 게 나지, 승기랑 하는 게 나? 아, 형. 그렇지요. 김시영. 김시영. 네가 세잖아. 네가 세. 네가 세, 우린 두려워, 네가. 아, 진짜. 아, 소리야. 승기, 네가 세, 일로 와. 네가. 아, 진짜. 아, 진짜, 김생. 진짜. 나와, 승기야. 우리 승기. 이게 로얄 럼블 아니야, 로얄 럼블. 진짜 미쳤어. 아, 우리 로얄 럼블 아니야. 말하는 상이 그게 뭐야. 진짜 진정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또 할래 그랬어. 그럼 결국
3시만 먹는 거야? 감독님! 패자부활전 한번 하죠. 뭘 패자부활전? 한 명만. 이 세 명 중에 이 세 명이 지금 제일 박빙이시거든요. 이 세 분 중에 한 명.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요. 호동이 형은 죽어도 못 먹어요. 여기가 지금 배신의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뭐라? 아, 저 살려주면 포기해요 저. 고마디야. 이 분들 중에 한 분, 딱 한 분.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들 없다. 야, 나. 어이구 잘하네. 예. 잘하네. 아, 맞지? 그때 고생하네. 원래는 약자가 이기고 남자는 절대 안 돼. 약자. 하나만 한 번 좀 보내주고 내 면치 줄게. 웃기지 없어요. 재밌게 하려고. 물리적으로 안 되신다고? 아, 그러니까 수군을 보내고 나도 웃기 안 넘어지고 싶어서 그래. 떨어져, 떨어져. 들어가, 들어가. 갑지? 응. 하나, 둘! 하나, 둘! 박스! 가자. 가자, 고,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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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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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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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짜 보였어. 어! 어, 찌는 기술아! 예상 결과는 맞았네요. 절대 못 먹어요. 호동이 형은 절대 못 먹는 거 맞네. 방그릇이 둘이 나눠 먹던지. 방그릇이 나눠 먹자. 아, 안 돼. 진검승부. 진검승부. 시작. 뒤늦은 진 진검승부. 안경. 어? 혹시 모르니까 안경 이렇게 돼. 아니야, 이게 힘이야, 나야. 아니, 안경을 형 이렇게. 안경 벗어야 돼. 이거 한다고 딱 찔리면 안 되잖아. 아, 나의 술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서. 김새. 들어. 형! 둘이 실은 화장 갖고 간 거잖아. 둘이 하는 거야? 야! 야, 이 공포 알아? 1등이 있어! 와, 진짜! 미치겠어! 잠깐만! 간디 팔 늘어나게! 아니야! 야, 파이어! 야, 도망갈 때가 없어! 파이어! 오라! 요가 파이어! 뭐해? 허락 안 했잖아요. 김씨 형만 골병 들었어요. 김씨 형 병원 전했어요. 무효가 빠이요. 김씨 형 무효래. 무효. 김씨 형. 아, 요즘에 캐릭터 제대로 잡혀가지고 미치겠다. 어, 잠깐만요. 호동이 형 걸어 나갔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야? 어? 무혈했잖아. 아니 그래도 어, 안에 있잖아. 김치 형이 지금. 아, 지금 손이 여기 있어. 손 여기요. 아웃. 아까는 무혈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어떤 김치 고생 하시니까 이제 저는 무혈 한 김치수. 아, 지금 여기서 어. 그 무효라는 게 씨름이 무효래. 씨름이 원래 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어, 칼국수 좀. 감독님! 네. 저기 사슴봉도 저기 사람 못 짜요? 아, 잘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아, 저 보지 마세요, 형. 너무 맛있게. 우와! 우와! 우와. 제대로 된 거잖아. 와. 오라야. 우와.
먹자. 소동씨 앞에서 먹는 거죠? 예. 네. 대박이다. 맛있게 드세요. 대박이다. 와, 그릇이 세 개밖에 없대요. 호동이 형, 머리 좀 가세요. 아, 요즘에 되게 불편하게 해, 사람. 아니, 오늘 1박의 컨셉이 뭐예요? 사실 오늘 그 컨셉은 미방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여행. 네, 옛날에 들었는데 그 지금 뭐지? 그 지금 어몽길 대장님이 그 에베레스트 다 올라가다가 가장 작게 베이스캠프를 떠나서 그냥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잠을 자는 걸 비박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뭐 텐트나 어떤 그 그런 거 없이 그게 네? 없이 그냥 어떤 침만 하나 가지고 예? 야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실내 채취가 없는 거예요. 비박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노수 노수. 비박이 조금 다르지. 이게 노숙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 왼쪽이 지금 왼쪽이 보이는 이 컨셉 대장동 아닙니까? 네. 여기 사슴봉도. 네. 사슴봉도. 아, 한 명. 혼자요? 나왔으면 지리가고 한 명 지리가고. 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일 만나기. 호동이 형을 추천합니다. 호동이 형을 추천합니다. 나오동 씨 추천합니다. 호동이 형을 추천합니다. 나오동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 가장 늦게 오는 사람 사슴봉도 있어. 1박 지침. 가장 먼저 기준. 가장 먼저 간 사람 1박 지침.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꿀 들어온다. 꿀 들어온다. 나 몰라. 지금 큰일 났다. 아, 진짜. 빨리. 안돼. 걸어. 안돼. 눈치게 눈치게 준비. 눈치게 이 뭐야? 한 명은 무조건 그냥 사슴봉대 사야 돼. 한 명 내일 만나는 거다. 내일 여기서 바로 다섯 명 지나고 한 명 일어나는 거다 이제. 진짜요? 아, 바로 지금 바로 가기요? 아, 바로 가기 돼. 바로. 와. 자, 아니, 준비. 혼자 가서 와서 뭐해요? 다 중에 한 명은 눈치 게임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하나! 둘! 그럼 같이 맞물리면 이 사람 가입을 하는 거야. 콜! 하나, 둘, 셋, 콜! 시작! 하나, 둘, 셋! 나 이거 벗고 하면 안 될까? 벌교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거. 아, 나 이거 벗어야 될 것 같아. 벌교 생각나서 걸릴 것 같아. 아무튼 지면은 이 섬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배가 저쪽이에요. 바로 가세요 절로 그냥 누가 가든지. 원래 뭐든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맞아. 형 이번에도 안 걸리실 줄 알았죠? 연습 삼아 가입해봐. 연습 삼아. 아, 연습 없어. 아,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아니. 연습. 아, 연습 없어. 한번. 공 나가. 야, 같이 가는 분이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단판. 묵지마. 아, 단판. 가위바위보 쓸 수 있어요. 묵지마. 아? 묵지마 별로. 잠깐만. 우리 MC 누가 할까? 여기 있잖아. 같이 하지 우리. 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면 돼. 바라보고. 우리들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도 되는 거예요, 형. 만약에. 그네. 성원의 차려. 유매. 여기에서 계좌는 사슴봉도 넘어가서 혼자서 이 밤을 이 밤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가위바위보를 원하십니까? 묵지바를 원하십니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준비. 세다 진짜 세다. 야, 이건 정말 자유행 3탄 이어 제일 세다 이번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안 됐어요! 안 되면 수영해! 네, 네가 해.
1, 2. 아, 나 미친 것 같아. 1, 2, 3, 4.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비켜줄래? I love this game. Alright, y'all. I'm always on the right. 지원한 탑을 쫓는 술래. Just stop. 아니 그래도 저긴 다행히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요. 계신데? 사금봉도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혼이 나갔어. 혼이 나가셨어. 아니 칼국수 잘 먹다가 야 칼국수 코코모로 나오려고 그래. 나 혼자 있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6개월 내내 야위지지 말고 너 어떻게 폭이 그러니.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야, 순간적으로 치는 순간 뭔 생각이 들지? 순간 묵찌빠가 막 묵찌빠가 머릿속에 묵찌빠가 진짜 막 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감독님. 감독님. 이 이제 우리 그 지훈이가 사서부터 가야 되니까 지훈이가 카메라 감독님 한 분. 작가. 조명 감독님 한 분. PD 한 분. 그리고 작가 한 분. 네, 그. 직접 선탑수를 걸려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선탑수를 걸려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 왜냐면. 안지원이. 당연하죠. 안지원이 선택한 스텝. 먼저 카메라 감독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이요? 자, 강재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피하지 마시고요. 아. 자, 다 계시죠? 어, 명품. 명품 입으셨네요? 가시죠. 네. 가시죠. 일어나세요. 저도 앉을까요? 네, 감독님 가시죠. 예? 네? 아, 누구요? 예. 자, 스태프들, 자, 눈빛 교환. 안지원 씨, 일로 오세요. 안지원 씨. 예. 스태프들, 눈빛 교환. 안지원 씨. 자, 안지원을 보세요. 자, 카메라 감독님 한 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하세요! 저기, 그. 저는요, 일단 가면은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보망에 의하면 감독님들 중에 낚싯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낚싯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 어. 지상렬 감독님 나와주세요. 저 감독님. 여보세요. 저 이쪽으로. 제가. 저 감독님. 여보세요. 저 이쪽으로. 제가. 낚싯대 가져오시대로. 여보세요. 오세요. 멀어지지 마시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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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지 마시고 오세요. 아니, 오세요. 감독님. 아니, 오세요. 예. 예. 아, 예. 우리. 자. 저는 이 감독님과 함께 합니다. 예. 와. 자, 그리고 어. 카메라 감독님을 뒤로 하고 이제 VJ 선생님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쌤이 형. 아니야! 그때! 나 5분 잡을! 나 5분 잡을! 저 BJ 형 진짜 웃겨. 사기꾼이 저기 한 명 있어. 캠프 안에. 그때! 나 5분 작을! 5분 작 뚝배기! 나 이상 형인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5분 작 뚝배기! 나 이상 형인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당장!
작가 선생님 함부로 스택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대준 작가도 있고 뭐 우리 뭐 재영 작가도 있고요. 우리 작가진은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네. 아. 대주야! 대주요! 대주야! 대주요! 야! 자, 우리 대주야! 너 형 잠들 때까지 노래 불러. 옆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PD 한 분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팀장 이명한 PD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시감동도 있고요. 신입 PD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전체 여론을 봐서 우리 좀. 제발 우리 신감독 좀 데려가기를. 아 신감독 데려가세요. 형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명아 감독님 가면은 몸이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신현우 PD님 가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자, 결정. 하나, 둘, 셋. 신 PD. 화이팅. 신 PD. 화이팅. 정신적으로. 자, 어차피 신의 수심도 없고. 제가 볼 때 영화 미션 넓게 하셔야 될 거예요. 풀동의 스테이들은 대의장도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은지원 군은 내일까지 사선봉도에서 1박을 해야 됩니다. 1박을 해야 됩니다. 대의장도 그리고 사선동에서 1박! 예! 지금 바로 해야 되지. 지원 안 내려보자. 끝치겠습니다. 거야 한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내가 더 미워 울었었어. 이거 나 진짜 우리 이뻐서 나오나. 아 이제 CPD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밤 잠 잘 오겠네. 아니 왜 제일 많이 시키시는 CPD님이랑 제일 안 하려는 지원 형이랑 하세요. 어떡해. 야 진짜 제일 많이 시키시는. 야 지원아 지금 시감독님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대. 그래가지고 본인이 결혼이 없어.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거 다 제작을 해보고 싶대. 그런 거 못해요 나 혼자서. 승기야 너에게 이 좋은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 전 한번 했어요. 괜찮아요 형. 아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기는 근데 우리 왜 헤어져? 이렇게 헤어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저 진짜 총 맞은 거 같아요. 진짜 깜깜해. 뭐 하시지 가서? 형 예능감이면 진짜 나 탈출한다. 야, 그 여기 밤에 여기 한번 이것도 생긴다며 이런 거. 내가 어떻게든 탈출한다. 나 이제 저기 또 죽지 않아. 빨리 전화해서 같이 봐. 특이한 야생동물 살지도 몰라. 어? 바네바 같은 거. 형, 어떻게 알았어. 시간놈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지고. 아니 일을 갈고 있어. 죽이려고 그래 지금. 저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게. 같이 죽어. 가장 결정적인 PD와 가장 게으른 MC. 이야 이상한 조합인데요. 아, 나 진짜. 지원아 한 거 해줘. 내려오자. 아 나 지현이 형 없으면 허전한데. 안 되죠 그래도. 아 가자. 지원아 네가 먼저 갈래? 우리가 먼저 갈까? 친남 이런 건 안 줘요? 갔다 그러면. 아니 우리 친남은 안 줘요 근데. 친남. 친남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 그거 어디서 가져가? 지원이 형 이거는 친구 있을 거. 다녀오세요. 내일 뵐게요. 어 갈게요. 물도 하나만 주라 형. 야, 야 혹시 저 멀리서 네. 뭐 하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형이 이거 흔드는 거다. 어? 또 누구 모르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가서 이벤트 타야 돼, 이벤트 타야 돼요. 저기로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아, 야, 일로 올라가면 돼.
지갑을 주세요. 지갑을 주세요. 촬영을 진짜 진행하여? 진행하여? 낚싯대 보내줄게요. 앞으로 가볼게요. 다들 잊지 못할 거야. 지원아요, 같이 갈까? 올 수 있으면 와요. 나 왜 계속 있을 것 같아. 출발! 안녕. 아, 지원아. 내가 나도 1과 2를 참여하는 멤버지만 다 어쩔 때 보면 진짜 너무해. 갈 때는 여섯 명인데 올 때는 다섯 명이야. 어? 아까 뻘이 진짜 뻘은 없어졌네? 아, 정말 신기하다. 아, 뻘이 없어졌구나. 아까 그걸 생각하니까. 뻘이 없어졌어요. 뻘이요. 지원이도 뻘이죠. 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님과 함께 살아야 뻘과 함께. 야, 지원이 형! 스타일리스트 안 와도 된다! 퇴근! 사슴봉도에서 자고 온다, 혼자! 지원이 형 매니저, 지원이 형 코디! 서울로 가! 내일 와, 내일 8시까지! 8시까지 와? 오늘 영업과! 그래. 야, 네. 가세요. 네. 가세요. 걱정인데. 내일 아침이나 돼야 보실 텐데. 네. 걱정은 앞서는데. 마음이 왠지 편안해. 여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은지원 알아. 여기는 은지원, 은지원. 네. 지원아, 그 너 매니저나 코디 지금 집에 간대. 집에 보내도 되지. 내가 아침 8시까지 오라고 그럴게. 그렇게 그러지 마. 아, 일단 냅둬봐요. 나 갈 수도 있어. 일단 냅둬보래. 이렇게 한참하다 무전기 꺼놓으면 더워지. 나 지금 보트 운전 연습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 지금 보트. 멀렸지마!
푹 쉬고 계세요. 1박 2일. 나고 1기생 2기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요? 이건 진짜 복불복이에요. 저 섬에 뭐가 있을지 먹겨야 돼요. 잠시만 앉아서 날 참아주겠니? 이제와 사랑이 아니었다니. 버릇치는마 내 말만이라도 들어줘. 사랑 생기고 내꺼 안 해줘도 좋으니까 돌아서 줄게. 하고 싶은 말 하게 해줘. 사랑하긴 했던 거잖아. 행복하다고 다시 날 찾지 말라고 남자답게 보내놓고 두 눈은 너만 찾아서. 나도 귀한 자식인데 나도 어디 가면 진짜 귀한 자식인데. 미안해 원래 난 약한 남자야. 우리가 처음 온 거야 여기. 아무 발자국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님. 어? 처음으로 왔어. 내가 내 발자국 안 해놓고 왔어.